2021년이 되었고요. 저는 스웨덴에서 석사생으로서의 두 번째 학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. 두 번째 학기라고 해서 별반 크게 다를 게 없는 것 같아요. 여전히 이 코시국이라고 하는 코로나 시국이 계속되고 있고 스웨덴에서도 계속해서 대학 수업이 3월까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게 되었습니다. 스웨덴에서도 백신 접종을 시작을 했고 한국도 이제 좀 있으면은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고 해요. 지금 촬영일 기준으로. 그래서 상황이 좀 괜찮아질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싶고요. 건강과 안전에 유의하면서 저도 온라인으로 충실히 수업을 들을 생각입니다. 이게 2년짜리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번 두 번째 학기를 마치면 제 모든 프로그램의 절반이 끝나는 거예요. 그만큼 이번 두 번째 학기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두 번째 학기의 첫 번째 수업은 뭐였더라? 미디어 앤 커뮤니케이션 메토돌로지라고 하는 수업이고요. 총 15학점짜리 수업이고 약 두 달 정도 진행이 되는 수업입니다. 네, 그렇다면 한번 리딩을 하러 가보겠습니다. 시간이 9시 49분인데요. 아까 4시 반쯤에 이 리딩을 읽기 시작해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읽었는데 드디어 리딩을 다 읽었습니다. 그래서 노트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. 그러면 저는 좀 쉬고 내일 수업 때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날씨가 엄청 좋고 그리고 멘토 미팅이 있는 날입니다. 지금 이제 막 새학기를 시작한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면 시점인 시기이기 때문에 멘토 미팅의 초반에는 많이 참여를 해서 새로운 학기, 새로운 수업에 적응하는 데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. 멘토 미팅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얼굴까지는 제가 못 보여드릴 것 같고 대강 제가 멘토 미팅에 참여하는 모습 보여드릴 것 같아요. It's really essential course for our future graduation thesis. I'm really looking forward to it.